네, 안녕하세요. 앨리스 데이비드입니다. 자, 오늘 화자의 태도 어휘 공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첫 단어로 예측하고 있다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단어는 최근 기출문제에서 한두번 정도 출제가 된 단어고요. 빈도수로 따지자면 많지는 않죠. 하지만은 제가 한 30개 정도의 단어를 추려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예측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래도 비중 있게 다루고 꼭 알아두어야 할 단어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예측하다. 자, 그럼 사진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자, 이 남자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동그라미 안에 그 생각 풍선 안에 the future라고 해서 미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다른 사진보다도 이 사진이 예측하고 있다의 느낌을 가장 잘 전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예측하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측하다는 어떤 느낌인가요? 여러분 나라의 언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측하다는 한글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측하다. 미리 헤아려 짐작하다. 짐작하다. 그래서 동의어는 짐작하다. 짐작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짐작하고 있다. 네. 또는, 내다보다. 내다보다. 내다보고 있다. 이 단어. 그 다음에 추측하고 있다. 네. 예측하다. 즉, 미래. 미래. 앞에 what's going on in the future.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예측하다는 어떤 어휘랑 많이 같이 쓰일까요? 영어적인 뜻하고, 대응될 수 있는 단어를 보자면 이 정도 forecast. 우리가 forecast 하면 뭐 날씨 같은 거를 예측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날씨에 뭐 weather forecast 이렇게 해서 forecast라는 단어를 영어로 쓰죠. 예, 날씨 예측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추측하다 predict 이 정도 느낌. 네. 그 다음에 어떤 예측, 어떤 예를 들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어림잡아서 내다보는 거, estimate 이런 단어. 자, 이것이 바로 예측하다라는 단어랑 매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영어 단어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측하다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다, 날씨를 예측하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다. 나는 당신이 내일 아침에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있어. 추측할 수 있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기출문제에서 예측하다와 함께 잘 어울려 쓴 표현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측하다. 네, 결과를 예측하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도 가능할 거예요. 상황이 좋아질 것을 예측하다. 이렇게. 자, 상황이 좋아질 것을 예측하다를 조금 더 다른 어휘를 표현하면 똑같은 말인데 상황이 좋아질 것, 호전될 것을 예측하다. 이런 표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두 번째 시간의 마지막 단어 여러분 기억합니까? 네, 낙관하다라는 단어 있죠? 자, 낙관이라는 단어를 한번 같이 써도 예측하다랑 같이 쓸 수가 충분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의 미래를 낙관적이라고
예측하다, 낙관한다. 이제 금융시장, 경제가 낙관이라고 했으니까 좋게 발전한다는 거죠, 그죠?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다라는 겁니다. 즉, 낙관적이라고 예측하다. 상황이 호전될 것을 예측하다. 이렇게요. 상황이 좋아질 것을 예측하다. 이와 같이 예측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어림잡아 짐작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예측하다의 느낌을 머릿속으로 느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런 느낌을 가지고서 이 단어, 그 다음에 예측하다라는 단어와 같이 쓰이는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면 예측하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쓰임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단어는 화자의 태도. 촉구하다, 촉구하고 있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좀이 단어 어렵죠? 생김새도 좀 이상해요. 촉구, 발음도 좀 어렵죠, 그죠? 예, 촉구하다, 촉구하고 있다. 네, 촉구하다는 단어를 한번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자, 보세요. Time is running out.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네, demolition. 예,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데몰리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데모를 하고 있다. 예, 집회 시위를 하고 있다. 자, 요런 개념이 이제 데모라고 한국 사람들은 데모라는 영어를 그대로 갖다가 씁니다. 자, 이렇게 집회 시위, 데모를 하고 있는 남자가 피켓을 들었어요. Time is running out. 시간이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데몰리션, 즉 집회를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라랑 또는 정부, 국가 기관, 아니면 특정한 단체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I want you to do someth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나는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촉구하다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요구. 영어로는 demand죠. demand. 요구하다라는 의미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한글 사전에서는 촉구하다라고 하게 되면 동의어를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기본적으로 요구하다는 동의어 맞고요. 요구하다. 예, 그다음에 재촉하다. 예, 재촉. 재촉. 다른 뭐 계고하다 이런 단어도 있는데 이거는 한국 사람들도 잘 쓰지 않고 아주 고급 어휘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단어인 것 같아서 제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예. 뭐 그냥 들어보세요. 계고하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 중요하지 않고요. 예, 촉구하다라는 기본적으로 demand. 예, 영어로 demand죠. 요구가 demand죠, 그죠? 예, demand 하는 겁니다. 재촉하다. 네. 뭘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영어로는 urge 정도가 될것 같아요. 자, 촉구하다. 네, 촉구하다. I want you to do this. 이렇게. 난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demand. I demand. I urge you. 이렇게 영어 표현에 있듯이 촉구하다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촉구하다는 요구하는데 급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급하게.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난 당신 지금 당장 또는 곧 이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느낌, 좀 급하게 재촉하여서 요구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촉구하다라는 단어는 어떠한 어휘랑 함께 같이 쓰냐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예는
나라가, 국가가 이러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무엇무엇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네. 무엇무엇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네. 자, 무엇무엇을 빨리 또는 조속히, 같은 말이죠. 네. 처리해 주세요. 주기를 촉구하고 있다. 됐습니까? 즉, 무엇무엇을 빨리 해 주십시오. 해 주길 원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네, 촉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뭐뭐 해주세요. 조속히 뭐뭐 해주세요. 네. 이런 단어와 함께 같이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해요. 국회의원이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럼 뭐예요? 빨리 물러나세요. 퇴진. 물러나세요.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퇴진. 물러나다는 겁니다. 네. 회사의 사장님이, 네, 일을 잘 못해요. 그리고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요. 사장을 빨리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보고, 당신 물러나십시오. Step down. 물러나십시오. Go awa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바로 퇴진.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자, 이제 촉구하고 있다라는 단어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의 태도. 자, 마지막 단어는 평가하고 있다입니다. 평가하다, 평가하고 있다. 네, 평이라는 단어는 의견이라는 뜻이에요. 의견. 네, 평. 평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의 기본 뜻은 의견이라는 뜻입니다. 의견. 의견이에요, 의견. 평은 의견을, 네, 기본적으로 의견. 포인트 또는 뷰 이런 뜻이죠. 네, 의견. 생각. 그럼 평. 네. 평. 가는 가치라는 뜻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하다라는 것은 가치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가치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다. 네. 그러면 이번 어떤 사진이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느낌? 자, 이건 설문조사 하는 거죠. 설문조사. 설문조사인데 가격에 대해서 아주 좋아요, 좋아요, 평범해요, 나빠요 이렇게 된 거죠. 예. 품질에 대해서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보통입니다, 나쁩니다, 서비스, 그다음에 배달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있죠. 예, 바로 의견을 가. 가치를 매겨서 의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평가하다라는 겁니다. 자, 영어에는 이와 대응할 수 있는 단어는 evaluate, 네, 에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하다는 단어의 뜻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평이 이제 의견을 했고, 가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 값 같은 것들도 매길 때, 제가 생각하기 때는 이 골동품의 가격은 30만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30만 원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평가. 그래서 평가는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 높게 평가한다면, 과대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쓸수 있고,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도 같이 쓸수 있어요. 평가하고 있다.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쟤는 너무너무 돈도 많고 잘 나가고 잘생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뭐예요? 실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네,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다는 겁니다. 과소평가는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 내가 보기에는 이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친구한테 너 저 사람 너무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어. 실제로는 별 볼 일 없어. 어떤 말인지 알겠죠? 예,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가치에 대해서 품평을 하는 건데 예, 그것을 높게 평가, 지나치게 하면 과대평가, 낮게 평가하면, 예, 편회하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평가하고 있다는 그래서 실제 지문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 어떤 단어랑 같이 기출문제에 나왔냐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네, 긍정적, positively,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 평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면 부정적으로라는 말하고도 쓸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현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나왔어요. 예. 높이 평가하고 있다. 네. 가치가 높다라고 이렇게 그 수준이 아주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네.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 반대말도 가능하겠네요. 네. 반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하고 있다는 결국 뭡니까? 네, 그런 가치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네, 가치에 대해서 의견.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고 높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낮게 평가할 수 있고 지나치게 높게 평가할 경우는 과대평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할 때는 과소평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세 단어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보고서 그 느낌을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단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이 세 가지 단어 그림과 함께 그 다음에 영어 표현, 영어 단어와 함께 같이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몇 번 반복하다 보게 되면 예, 잊지 않고 꼭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